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. 잘안 풀렸어. 날먹하자. 무한의 겁날. 무한의 겁날. 정밀각이다, 정밀각. 비행기 연막탄 마무리. 민첩 포션 거무 거무 마무리. 다리 걸기. 다리 걸기가 더 낫겠지. 해시계. 아니 갑자기 해시계? 여기서 해시계일 것 같으면 그냥 길 옆으로 틀고. 상점 가서 제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. 상점 두 번에 제거 두 개 볼 수 있으니까. 똥 바르기 아니면 독바 먹고 상점 하나 걸을까? 어우 잠깐만. 짱센데 보초기가 육감력이니까 뭐 이정도 피가 낀거는 별로 손해도 아니고. 요정까지 있으면 안전빵이다. 계시도 있고 해서 육감령은 충분히 잡을 것 같고. 폭주 아드레날린, 아드레날린으로 독바르기 빨리 쓰는 게 낫겠지. 뭐야, 셋 다 쓰레기인데? 그나마 방울? 아니, 선에 꽂을 건 아니잖아. 초커는 미친 것 같고. 어이, 세버라. 헐. 세머리 항아리 미쳤네. 엘리트 잡자. 디펙트 오열. 제비
파멸. 파멸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닌가? 그냥 계속 방어도 올리는 게 나은가? 아이 참네. 아이 그러지 좀 말자 제발. 어우 똥캔. 에이 이게 게임이냐? 요정 빠지네. 스네골 행복 첨탑각인데. 어 잠깐만, 독 안 발리는 애 나왔다. 아이고. 와. 확실히 이거 정밀이 없으니까. 나왔네. 어우 스냅. 연막탄이다. 연막 받으라. 연막탄 일발 장전. 반스런? 잘 있어라. 런 사일 런트. 자자 자고 자고 옆에 엘리트 잡을 수 있나 근데? 여기서 잔다고 왼쪽에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? 되게 꺼져. 그래도 이제 강화 정밀이 있으니까.
이제 공포만 나오면 되겠다. 생각 불쾌. 이랬으면 살짝 괜히 졌나. 이제 딜은 다 된 것 같고 수비할 거. 아 이거 파워 너무 많은 거 아닌가? 카카 어떡하지? 수리검 없으면은 큰 카카 못 잡겠는데. 사일런디 잘 놀리면 좋네. 어이? 카카를 잡는 법. 파워 카드를 많이 넣는데. 이래도 카카를 못 잡았다면 파워 카드가 부족한 것입니다. 손목 감각인가? 잔상 잔장 낙업 결국에 지금 위험한 게 카카니까 카카 때 포션 꼬라밖에. 여기 엘리트 톡톡톡 잡고 상점 보고 엘리트 하나 더 보고. 얘네들 어떻게 잡지? 발놀림 있어서 잡긴 잡겠다. 제비뿔. 아이 미친. 아이 저 쓰레기 이벤트 진짜. 아이. 으아.
덱 진짜 디펙트 같다. 욕이 아닌데 왠지 욕 같네요. 차라리 욕을 하세요. 사일런디 아 근데 이거 진짜 못 이길 것 같다. 되게 좀 좀이 아니라 많이. 족쇄 가학 독바가학 진짜 오랜만인데. 새벽 3시 햄버거 먹는 사람 대체 어디 있냐고. 감사합니다. 잘 출구. 괜전 롤백 vs 타격 한 장 없이 사일하기. 타격 한 장 없는 게 낫 진하는가? 타격 한 장 없는 거 그렇게 티나게 좋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핵단도 아니 턴당 딜은 센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. 고개 넣어놔야 되나? 무한의 검날이 더 나오든가 검무가 나오든가 뭐. 아무튼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약하네요. 창이다. 흐릿함이 좋을까 망단이 좋을까. 흐릿함이 좋겠지. 아 근데 흐릿함 방어도가 남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 흐릿함 전략가다. 고개 한 장이긴 한데 고개 한 장으로 전략가 돌리기 힘들겠지 아까처럼. 그래도 전략가 넣어놓을까? 미래를 위한 투자?
단도 한 발 한 발은 진짜 세긴 한데 근데 단도가 없어. 아이 저 건무 이런 거 건무 다 누가 들고 가냐. 여기 아이 강 안 된 거? 안 돼. 아이고 세상에. 에이 에이. 휴. 방어도 100이다. 이놈 자식들. 아니 단도 5개만 던지면 100딜이 들어가는데 아 근데 단도 카드가 없어. 아싸 스네골 미쳤다. 잠깐만 아니 뭔 놈의 사일런트가 딜만 세냐. 이거 뭐야 이거. 스탯 이상하게 찍은 사일런트. 카카 스웩 어떻게 잡지? 와 딜 센 거 봐. 아 뭔 딜이. 얼마야 지금 대리? 23딜? 흐미. 건무 개쎈가 봐. 여기까지군요. 즐거웠습니다. 그래도 카카는 아니네. 카카 아닌 게 다행이지.
와씨. 안 돼. 아, 달팽이 개그지간네 진짜. 잠깐만. 아. 아, 달팽이 진짜 그지 같다. 때려 놓는 게 표창 보고 좋은가? 잡진 못할 거 아니야. 젠장. 어둠의 족쇄 흐릿함이 잘 잡혀줄까? 단도가 되게 네 장이나 있고 저백두성이가 다섯 장이나 있는데. 이걸 잡네. 안 돼. 이게 안 되나, 진짜? 아니, 진짜, 잠깐만. 저 턴에 좀 드롤 적게 보면서. 아휴. 뭐가 이래, 이게. 게임이. 8, 9, 10, 11, 12. 이건 완벽한데. 얘서 그냥 불쾌 쓰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. 아까 꼬라지를 보니까. 저 3단 디버프가 진짜 양심 없음의 끝판왕이지. 여기서는 흐릿함만 쓰고 넘어가고. 해치웠다. 근데 이거 심장도 힘들 것 같고 창방도 힘들 것 같고. 창방은 그나마 방패 빨리 잡으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뭘 강화해야 돼 이건? 불쾌? 불쾌 강화가 제일 난다. 와, 똥리즘. 닌두. 타륜. 타륜 파워 포션 제가, 아, 포션 써야지, 그래. 지울 거 딱히 없지. 뭐, 수비 지워서 흐릿함 빨리 돌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.
지우는 게 역시 제일, 아니면 15살까? 15배식인데. 해시게. 그리탑이 없네. 파워 나쓰자. 놀림발. 방패색 빨리 주워야 되는데. 창이 먼저 주네. 귀지비. 제발 좋은 거, 잔산 같은 거. 아 이런 젠장. 무검, 무검 가자 그래. 답은 무검이다. 딜에 미쳐버린 사일런트. 뭐야 이거. 아니 이런. 미쳤습니까 공허? 아니 이거 써야 되는데. 와 딜 개세다 진짜. 다리 걸 필요 없지. 정밀, 정밀, 정밀. 님은 바로 정밀을 말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이겼다. 아닌가? 잠깐만, 저 피 안 깎이지? 2렙 남네. 깨시키리. 정밀 위대합니다, 선생. 달팽이에서 죽는 줄 알았네. 와, 정밀 사기다. 뭐야 미션 성공이야? 아닌가? 뭐야 이거. 와 정밀 사기다. 정밀이 사기니까 성공 아니야? 3, 2, 4. 와 미션 성공. 아 쑥쑥크는 쑥님 감사합니다. 성공. 정밀 너프각이다.